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현숙 작가의 단편소설 이브의 거울입니다. 이 소설을 감상하실 때 두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소설 감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둘의 관계가 좀 묘하거든요. 레즈비언일지 아니면 지독한 가스라이팅일지, 그게 좋은 관계일지 나쁜 관계일지 판단은 다 들어보시고 난 후에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이 소설의 진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브의 거울. 차현숙. 자야지 하면서도 캔 맥주를 6개째 마시고 있다. 1시가 조금 넘었다. 잠을 잃은 지 오래됐다. 얼굴의 멍이 다 없어져도 잠은 다시 찾을 것 같지 않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의 얼굴은 차마 나라고 말할 수 없다. 얼굴은 퍼런 물감을 뿌려놓은 듯하다. 여섯 바늘이나 꿰맨 눈의 가장자리는 아직도 실밥 자국이 남아있다. 남편의 중지에 끼워준 결혼 반지는 제 할 일을 다한 셈이다. 거울 속에 나 아닌 나를 보면서 내 생에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뚜렷이 본다. 반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승복할 수는 없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모두들 내가 한 일을 놓고 내가 살아온 생 전체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죄값으로 자살이라도 하기를 바란다. 나의 생은 어느 순간 그들이 쥐어버렸다. 내가 그토록 잘못했는가? 도대체 내가 나 자신과 내 생 전체를 부정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난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희주에게 화가 나 있다. 너마저. 너 따위가. 배추 네 통에다 왕소금을 뿌려놓고 희주는 남자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다. 어제도 나가더니 오늘도 나간다. 일찍 들어올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 갔다 와서 김치 담글 테니까 저기 좀 늦으면 애 저녁 좀 차려줄래? 다 있으니까 그냥 차려서 같이 먹기만 하면 돼. 일찍 올 거야. 할 얘기만 듣고 바로 집으로 올 거야. 얘기만 듣고 바로 올 거야.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희주는 내가 들어와 하면 다시 구두를 벗고 들어올 얼굴을 하고 나를 본다. 남자의 할 말이란 뻔하다. 결혼. 희주의 친정에서 이혼한 딸의 재혼을 위해 선을 보게 한 남자. 희주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굳이 만나 그 의사를 전할 필요까지는 없다. 중매인에게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인지 묻지도 않았다. 관심도 없다. 갖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희주가 들어와 라는 말을 원할지 어떨지 다시 생각해보다 원할 거라는 느낌이 들자 갔다 와 하곤 화장실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나고 세면대 위 거울 속의 한 여자가 칼 맞은 짐승처럼 노려보고 있다. 입안엔 아직도 핏물이 고여있는 것 같다. 알코올로 비릿한 피냄새를 지우고 싶다.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고 이 시간까지 남자 앞에 앉아있을 희주의 모습이 자꾸 어른거린다. 이상한 불안과 초조와 알 수 없는 죄의식이 가슴을 조인다. 정말 이상하다. 지금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죄의식이라면 두고 나온 어린 아들이 있다. 불안이라면 애인이 앞으로 보일 정서적 반응일 터이고 남편이 곧 내밀 이혼 서류의 내용일 것이다. 남편은 아이와 내 돈을 모두 빼앗아갈 것이다.
그 자식이 누구인지만 말하면 너를 완전히 맨몸으로 만들진 않겠어. 그는 질투에 불타 나를 가장 고통스러운 코너로 몰고 가기 위해 모든 전의를 불태운다. 초조라면 다시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나가야 할 직장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의 모든 신경의 더듬이는 희주에게로 가 있다. 왜 이렇게 희주에 대해 전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걸까? 찰칵. 열쇠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천천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거울을 다시 들여다본다. 꿰맨 자리는 평생 흉터가 남을 것이다.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크고 검은 선글라스를 사서 잘 때도 끼고 자게 되겠지. 누군가 물으면 어릴 때 다쳤지요? 라고 말해야겠지. 희주는 아홉 개의 빈 캔 맥주가 쭉 늘어서 있는 식탁 맞은편에 서 있다. 아홉 개의 빈 캔 맥주는 그녀에게 위협적이다. 위협적인 존재. 지금 내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넘어 고통을 넘어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 위협적인 존재는 고립되어 있다. 모두들 자신의 생에 나라는 존재를 잊고 싶어하고 더러운 먼지처럼 털어내려 한다. 그 여자 알아? 글쎄 기억 안 나. 모르겠는걸? 김치. 희주는 부엌으로 간다. 배추는 없다. 없는 배추를 찾는 희주는 늘 그렇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허공 속에 시선을 박아버린다. 한번 허공 속으로 들어간 눈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의 눈은 사람들의 눈과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다. 나는 얼른 큰 소리로 허공 속으로 들어간 그녀의 눈을 찾아온다. 내가 담갔어. 죄의식. 그건 그녀 전 남편이 쓰던 방법이다. 남편 이전엔 그녀의 아버지가 썼다. 지금은 어린 딸이 쓰고 나도 쓴다. 허공 속으로 밀어놓고 필요할 때 되찾아온다. 너가? 그래. 나는 맥주를 벌컥 마신다. 미안해. 어떡하지? 뭐, 너한테 신세 지는 주제에. 목욕해. 남자 냄새나. 희주는 비칠비칠 욕실로 향한다. 희주는 이런 여자다. 굳이 나하고 비교한다면 나는 누가 때리면 그대로 일단 맞받아 때린다. 맞고 때리고 그 다음 시시비비를 가린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면 말로 하지 그러냐고 또 따지고 맞을 일이 아닌데 맞은 거라면 한 대 더 때려준다. 그러니까 보통 쌤쌤이거나 내가 한 대 더 때린다는 계산이다. 특히 감정적인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다. 희주는 그냥 맞는다. 그리고 곧장 내면으로 향한다. 분명히 내가 맞을 짓을 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현재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과거에서. 과거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태어나기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필코 찾아낸 잘못으로 맞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가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킨다. 그리고 정확히 때린 이유도 맞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용서를 빈다.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상대가 부당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는다. 세상이 얼마나 부당하게 혹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대 때릴 수도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히 맞받아 때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때린 의도조차 알아내지 못한다. 그걸 잘 알고 있는 희주의 전 남편은 말보다 손을 댔다. 희주는 안전하고 만만하다. 희주의 남편이 그런 것처럼 지금 희주의 딸이 지 어미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 그녀의 이런 성격은 늘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당하고 그리고도 무시당한다. 사람들은 그녀의 감정 같은 것에 손톱만큼의 배려가 없다.
심지어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쏟아붓고 나서의 허탈함과 창피함마저 그녀에게 덮어씌운다. 자신에게 내야 할 화를 그녀에게 낸다. 남의 비밀을 듣는 태도가 좋지 않아. 우리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은 대학, 같은 국문과를 다녔다. 우리는 이상하게 서로 붙어 다녔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할 게 없다. 우리 관계는 희주의 그 이상한 성격으로 유지되었으니까. 인물로나 집안으로나 나보다 희주는 단연 빼어났다. 그래서 사람 많은 자리에 가면 처음엔 희주에게로 시선과 관심이 간다. 시간이 지나면 직설적이고 합리적이고 감정 표현이 똑바르고 얕고 지나치리 만큼 화장과 옷치장을 한 나에게로 그 시선은 옮겨온다. 얼굴은 예쁜데 어디가 좀 답답해. 그래, 좀 모자란 것 같지?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희주 옆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녀는 그녀대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붙어 다녔다. 희주 없이 나를 생각하기 어렵고 나 역시 희주를 생각하지 못한다. 나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지냈다. 나의 무용담을 희주에게 들려주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사건이란 늘 무성한 말에 의해 상처를 받고 오해만 남긴 채 끝나기 마련이다. 나는 아무 때고 희주에게 간다. 말을 쏟아내고 감정을 쏟아내고 그녀는 가만히 듣고 앉아있다. 한번 심어진 나무처럼 내 감정의 태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있다. 맞장구도 충고도 없이 그냥 듣는다. 말이 끝나면 늘 화가 난다.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그냥 화가 난다. 화를 낸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일이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그녀를 찾을 거라는 걸 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번 헤어지고 얼마 전에 세 번 만났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내가 연락을 끊었고 일방적으로 내가 희주를 찾았다. 대학 2학년 때 희주를 사랑하던 괜찮은 남자애가 있었다. 문제는 나도 그 남자애를 좋아했다는 거다. 결국 그 흔한 삼각관계에 빠져버렸다. 그 남자애에게 그 나이의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몸짓을 다 해보았지만 남자애는 나를 그냥 애인의 친구 이상으로는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나는 희주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학교에서 만나도 아는 채 하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한 번은 자취방으로 찾아온 희주에게 문 밖에서 넌 남자가 생기면 여자친구와의 우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잖아? 하며 대문을 꽝 닫아버렸다. 우정?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내가 이유가 됐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 후 희주는 그 남자애와 헤어졌다. 남자애는 나에게 몇 번 달려와 도움을 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나는 다시 희주를 만났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그때 그 남자애와 결혼을 했다면 아주 잘 살았을까? 내 잘못인가? 아니다. 그건 그녀의 운명이고 성격이고 누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다. 두 번째 헤어진 것은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다. 희주는 중매로 결혼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나도 결혼을 했다. 그녀가 시집을 간 집안은 괜찮은 경제력과 배경이 있는 집이다. 남편은 부잣집 막내 아들다운 자질을 골고루 갖고 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 내가 결혼한 남자는 한마디로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사람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그는 야망이 있고 무엇보다 계산이 철저했다. 나는 사실 야망보다 철저한 계산이 마음에 들었다. 피차 상대하기에 닮아서 좋았다. 결혼 생활이란
얼마나 철저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기인가. 난 전혀 희주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부러워하다니. 내 나름의 계산으론 그녀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필사적으로 유지된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어쩌면 은밀히 바랐나? 나의 계산과 희주 집안의 계산 중에 내 계산이 혹 손해보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아니면 그건 절대, 절대 아니지만 그녀가 나 아닌 그 누군가의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머리를 흔든다.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본다면 레즈비언으로 오해할 것이다. 확실히 난 요즘 너무 신경이 과민해 있다. 희주가 집에 파묻혀 지낼 때 나는 출판사에 다니며 책을 기획하고 내가 관리하는 작가들은 모두 나름대로 유명해졌다. 나는 베스트셀러 제조기라는 이상한 명칭도 달고 다녔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기동의 단독주택에 아줌마를 두고 사는 희주처럼 결코 경제적으로 풍요해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직시했다. 그래봤자 너는 기껏 남편 돈으로 사는 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봤자 내 불편한 마음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의 속물근성을 보였다면 좀 달랐을까? 그랬을 것 같다. 아무튼 희주는 사람의 분통을 터뜨리는 데가 있다. 그녀는 내 감정을 전혀 모르고 늘 그렇듯 연락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두 마디를 더 이어가지 않고 바빠. 너 같은 유한마담이 밖에서 일하는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겠니? 하며 그녀의 가슴을 콕콕 쑤셨다. 기억난다. 언젠가 내 생일에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무슨 일이야? 하고 수화기를 든 채 침묵했다. 그녀는 내 서슬에 오랫동안 침묵하다 그대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뚜뚜뚜. 그 후 희주를 만나지도 소식을 전해 듣지도 전화를 하거나 받지도 않고 지냈다. 그러나 나는 밤마다 희주에게 전화를 하는 꿈을 꾸었다. 희주야, 나야. 요즘 너무 마음이 상해.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 요즘 너무 상처받아. 넌 어떠니? 머릿속에 입력된 희주의 전화번호가 희미해질 때 나는 회식 자리에서 희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연애. 희주 남편은 첫사랑의 여자를 만나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집안이 반대로 결혼을 못한 둘은 뒤늦게 다시 만나 다시는 운명을 거스르지 않겠다며 공공연하게 다닌다고. 나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자마자 희주의 전화번호를 재생시키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다. 두 번의 실패 끝에 통화가 되었다. 나야. 응. 많이 바빴니? 그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모르는 듯하다. 마치 오늘 낮에 너무 바빠 통화를 못해서 밤늦게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 바빴지. 많이 힘들어서 어쩌니? 이쯤 되면 처음 전화할 때의 마음과는 달리 그녀에게만 허락되는 힘을 사용하게 된다. 그녀의 내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버리고 싶어진다. 이래도 넌 날 견딜 수 있어? 날 참아낼 수 있어? 넌 착한 거야? 아니면 교활한 거야? 그녀에 대한 내 힘을 알고 싶은 강한 욕망이 고개를 세운다. 네 남편 여자 있다며? 응.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몰라? 결국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만났다. 희주는 어김없이 분명 내가 잘못했을 거야 하며 허공 속으로 눈을 쳐박는다. 뭘 잘못했는데?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잘못이야. 하며 자신 안으로 파고 들어가 남편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기필코 찾아냈다. 한 번은 술국을 못 끓였어. 한 번은
남편이 원하는데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잠자리를 거절했어. 한 번은 그만해. 희주는 이혼할 마음은 없다고 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했다며 나는 붕괴했다. 한쪽이 결혼의 룰을 깼는데 그걸 감수하고 살겠다니. 더군다나 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이혼을 안 하다니. 그런 모욕과 수모를 감수하다니. 아무튼 왜 대학을 나왔는지 등록금이 아까운 기집애라니까. 하지만 희주의 남편은 희주가 그럴수록 집안에서 희주에게 그래야 한다고 할수록 여자와 여행을 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할 수 없이 나는 희주의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그를 만났다. 그냥 대충 연애도 하고 가정도 지키라고. 그는 나하고 통하는 데가 있었다. 희주에 관계된 것들은 너무나 많이 닮았다. 이야기는 잘 됐다. 단지 희주가 바라는 것과는 달랐지만. 그는 정말 첫사랑의 여자에게 미쳐있다. 당연했다. 갖고 싶은 것을 한 번도 못 가져본 적이 없는 남자가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돌연 나타나 이젠 날 다 가지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치지 않겠는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약속 때문에 자신의 사랑이 또다시 포기될 수는 없지 않겠냐고. 제법 사랑과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했다. 결혼은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나는 희주가 바라는 것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그 남녀의 사랑에 대해 오랫동안 들었다.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낭만적인 사랑에 흠뻑 빠져버렸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그와 나는 서로 의견 일치를 보고 나서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 부분에 대해 상의했다. 결국 희주에게 돌아가라고 설득 내지 협박이라도 할 작정인 나는 그 자리에서 희주를 이혼시키고 돈 문제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와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아이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다. 사실 그의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집안에서 사준 집, 집안에서 사준 차 등등으로. 희주는 신도시 28평 아파트를 하나 받고 매달 아이 양육비로 100만 원을 받는다. 친정에서는 남편의 바람을 참지 못하고 이혼한 딸에 대해 냉담했다. 집안과 한마디 상의 없이 결혼 자금의 5분의 1도 못 받고 이혼을 한 희주와 연을 끊었다. 나는 가정법원 앞에 차를 대기해놓고 남편과 나란히 나오는 희주를 내 차에 얼른 태웠다.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마치 내 것을 되찾은 듯이. 희주는 운전하는 날 보고 딱 한마디 했다. 나 잘했니? 그럼 잘했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게 해주었고 그리고 치사하게 위자료나 왕창 뜯어내는 여자가 되지 않은 것도 잘했어. 멋있어. 아주 멋있었어. 나는 멋있다는 말을 연신하며 신나게 차를 몰았다. 너무 멋있게 이혼 문제를 처리한 나 자신에 대해 뿌듯했다. 얜 나 없이 어떻게 살까? 희주를 28평 아파트에 내려줄 때 희주는 말했다. 정말 다행이야. 아이를 내가 맡아 키울 수가 있게 되어서. 그렇지?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진실을 말할까 하다 그만두었다. 그 남잔 처음부터 아이를 맡을 마음이 없었어. 새 여자와 새롭게 살고 싶은데 전처 자식 때문에 속을 왜 끓이니? 너한테야 아주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했겠지. 당신만 원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키우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겠냐고.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너가 원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걸 다 알고 온갖 폼을 다 잡은 거라고. 혹 모르겠다.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달랐을지도. 무엇보다 그 집안에서 쉽게 내놓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희주의 남편을 만나 그녀 대신 그녀의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쩜 둘이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희주의 남편도 결국 사랑이든 첫사랑이든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쩜 희주의 남편은 사랑이라는 것의 유효기간이 지나 집으로 들어오고 희주는 말없이 살지 않았을까? 내가 희주로 하여금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가끔 아빠를 만나는 희주의 딸이 하는 말을 보면 그 남편이 후회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주가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걸 모르겠다. 희주에게서 이혼 후에 특별히 불행하다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어떤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자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나는 한 번쯤 물어봤어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싫다. 세 번째로 헤어진 것은 내가 연애를 할 때였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불온한 관계. 불온한 관계가 주는 싱싱한 긴장감으로 나는 행복해졌다가 그 긴장으로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우울해졌다. 고독감마저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희주를 찾아갔다. 희주는 늘 그렇듯이 부추김도 맞장구도 없이 내가 쏟아내는 말과 그 말의 행간 속에 쌓여있는 온갖 감정들을 묵묵히 듣고 받아주었다. 어느 날 나는 그 관계의 긴장에서 오는 감정의 기복을 참지 못해 하소연을 쏟아내다가 문득 그녀의 묵묵한 받아들임이 견딜 수가 없었다. 점점 말에 힘이 없어지고 자꾸 희주의 눈치를 살피고 그녀의 감정에 대해 마음이 쓰였다. 그녀가 좋지 않은 낯빛이라도 했었는가? 아니다. 나는 처음으로 희주의 속마음에 대해 궁금해졌고 자신이 없어졌다. 그녀만큼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 왜 그것이 그토록 불안해지는지 알 수가 없다. 많이 안다고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희주는 나를 많이 알고 잘 아는 듯하다. 나는 또 희주와 말없이 내 쪽에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헤어졌다. 그리고 평생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심했다. 그녀는 너무 나를, 어쩌면 나보다 나를 잘 알고 있다. 그 일만 아니라면 나는 희주를 다시 만날 일이 없었을 거다.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사건, 참담함. 나는 남편에게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희주에게 달려왔다. 세 번째 만남이다. 문을 열어준 희주는 잠깐 눈을 크게 뜨더니 나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로 닦아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를 기다렸나? 목욕을 하고 나온 희주는 주춤한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도 내 앞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 뭔가 알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온다. 희주의 침대에 누웠을 때부터 나는 육체의 아픔보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를 찔러대는 칼날의 예리한 통증을 느꼈다. 남편 때문인가? 맞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남편도 할 만큼은 했다. 지금의 내 꼴은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뿐만 아니라 내 명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 내 추문은? 한국에서 스캔들에 살아남을 여자가 있을까? 맞다. 희주의 문 밖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애인하고 여행을 갔다. 아이는 캠프에 보내고 남편과 출판사 사람들에게는 쉬어야 한다고 절박한 마음의 불안을 호소했다. 돌아온 날 곧바로 직장으로 가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바다를 보고 나니 이제 한결 마음이 좋아졌다. 당신과 같이 갔다면 더 좋았을 거다. 사랑한다. 출판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사실이 그랬다.
사랑하는 애인과 몰래 밀회를 즐기고 막 도착했는데 사는 일이 왜 즐겁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애인은 그 기간 내내 나를 황홀하게 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둘 다 깨고 같이 살자. 나는 결코 가정을 깰 마음이 없는 여자고 그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더욱 자극적이고 재미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녁 회식을 했다. 밀회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가운데 나는 평소보다 약간 술을 더했다. 휴대폰은 꺼져버렸다. 남편이 술자리에 나타났다.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나오라고 했다. 나는 술 기운에 가긴 어딜까? 이리 와서 당신도 한잔해. 하며 옆자리의 남자와 술잔을 부딪히고 마시고 결국 남편은 격분했고 나는 그 서슬이 심상치 않아 남편을 술집 골목으로 끌고 갔다. 도대체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 넌 너 외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그는 이틀간의 내 행적에 대해 묻고 나는 열심히 거짓말을 했다. 너무 열심히 거짓말을 하다 보니 사실처럼 생각되었고 억울하기까지 했다. 당신 의처증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때 그의 손이 내 뺨을 때렸고 내가 더 거짓말을 할 시간도 없이 주먹이 어깨를 내리쳤고 구두발이 등을 밟았다. 입안에 핏물이 고였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주먹이 점점 빠르고 강하게 얼굴과 배를 찼다. 거짓말 좀 그만해. 엄마하고 내 동생이 니들이 간 호텔까지 따라가 확인을 했어. 그 자식 이름이 뭐야? 말 못해. 왜?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 이 더러운 년. 이 더러운 년. 나는 어느 순간 내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회식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아무도 끼어들어 나를 매에서 구해내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남편의 주먹보다 그들의 눈이 더 무서웠고 남편보다 그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골목을 뛰어나가 차도로 뛰어들었다. 택시를 타고 나는 희주에게 왔다. 나는 희주의 침대에 누워 세상과 치열하게 싸웠다. 내가 연애를 좀 했다고 가혹하게 세상은 나를 쳤다. 나도 쳐야 한다. 그런데 희주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거짓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만남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매를 맞을 필요도 없는 나쁜 자식.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개패드 팰 수 있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잖아. 안 그래? 내가 거짓말로 자기를 갖고 놀았다고? 그럼 그런 관계를 어떻게 알리면서 연애를 해? 난 상처 주기 싫었을 뿐이야. 안 그러니? 희주야. 시어머니도 그래. 그 연세면 세상 사는 걸 귀신처럼 알잖아. 아들이 가정을 지켜주어야 한다면 조용히 나를 불러놓고 말했어야지.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니? 정말 노인네가 나이를 헛먹었어.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만. 결국 늙은 여자한테 내가 완전히 당했구나. 자기 아들을 마치 애인처럼 생각하더니만. 흥, 그래봤자 상처받은 건 자기 아들이잖아. 죽지도 않고 아들 뒷바라지 해주고 살려나. 제일 괘씸한 건 내가 맞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인간들이야. 재미있어 죽겠다는 눈으로 말이야. 마치 고거 쌤통 하는 것 같았어. 아마 그날 밤 집에 가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 내 이야기를 하느라 즐거웠을 거야. 제일 용서가 안 돼. 나는 무서웠고 세상에 내쫓겨 고립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공범자의 보호가 필요했다. 나는 나 혼자 세상이 나에게 가하는 이 징벌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하지만 사랑을 잃을까 두렵기도 했다. 수화기를 든 내 손이 벌벌 떨렸다. 그런 나를 희주가 보고 있다. 나야,
나 지금 친구 집에 있어. 남편이 알았어. 농담하지 마. 시집 식구들이 봤어. 신우이가 휴가여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그곳으로 놀러 갔나 봐. 우리가 회 먹고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나 봐. 호텔에 가서 확인까지 했대. 나 지금 아파. 맞았어. 죽도록. 내가 누군지도 알아? 응? 아니, 말 안 했어. 그래서 더 맞았지만. 지금 와. 나 지금 너무 괴로워.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아. 회사 일도 그렇고 집 일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건 너 문제야. 너가 알아서 해야지. 많이 다치진 않았지? 일단 쉬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 문제야. 그만 끊어. 쉬어야겠어. 수화기를 놓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웃었다. 갑자기 유쾌하고 통쾌하기까지 했다. 불안하긴 했지만 예상 밖의 일격이다. 그런 나를 희주가 보고 있다. 왜 웃냐고? 유쾌해서. 산다는 게 아주 통쾌하군. 왜 이렇게 늦었니? 너도 한잔할래? 희주의 얼굴에 막막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코튼 가운을 여미고 식탁 맞은편에 앉는다. 나는 캔맥주를 내민다. 희주가 한 모금 홀짝 마신다. 얼굴을 찡그린다. 희주는 술을 하지 못한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또 희주에게 준다. 그녀는 조금 빨아당기더니 기침을 한다. 희주는 담배도 못한다. 그 남자 잘 만났어? 꽤 오래 있었구나. 뭐 했어? 희주는 담배를 한 번 더 빨아당긴다. 심하게 기침을 한다. 나는 순간 알아챈다. 잤어? 잘했네. 너 남자하고 자본 지 2년도 넘었지? 잘 잤어. 하지만 알아둬. 남자들은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진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알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실증을 내고 그리고 뜸해지고 지들 필요할 때만 불러내 자려고 만들지. 나중엔 영혼까지 원하지. 아무튼 남자들은 원하는 건 기필코 가지려 하고 여자들은 자신을 내주기 위해 필사적이 돼. 내일이면 그 남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거야. 여유를 가지고 느긋해질 거야. 너는 그 남자가 느긋해질수록 초조해지고 나중엔 불안으로 숨통이 막힐 거야. 어떻게 자게 됐니? 물론 그 남자가 방으로 유혹했겠지. 어떻게 유혹하든. 아니야. 내가 자자고 했어. 뭐? 나랑 잘 수 있겠냐고 했어. 네가 먼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소통? 응. 결혼하자고 그래서. 자고 나서? 아니, 그 전에. 결혼하자고 그래서 자자고 했다고? 넌 자는 걸로 결혼 승낙을 했단 말이지? 네가? 하, 깜찍하군. 그래서 결혼하기로 소통이 되었다는 말인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희주의 눈은 안으로 향하고 있고 고독해 보였다. 나의 눈은 날카로워져 간다. 내가 알고 있는 희주는 절대 먼저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또다시 일격을 당한 기분이다. 물론 전혀 통쾌하지 않다. 희주의 섹스는 결혼으로 향해 가고 나의 섹스는 내 모든 걸 앗아가서?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날카로워진 신경을 누그러뜨린다. 거지 같군. 이 사회의 도덕이란 건 여자들만 통제하면서 알량하게 유지하려는지 몰라. 궁합은 맞아? 좋았냐고? 넌
이제 결혼하기 전에 궁합부터 따지게 된 거야? 대단한 발전이군. 몸으로도 소통이 안 되나 봐. 자꾸 그 남자는 결혼을 하자고 그래. 결혼하려고 잤잖아. 그건 좀 다른 거야. 뭐가? 그러니까 희준은 말을 찾지 못한다. 나는 그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고 간간이라도 할 듯 덤벼든다. 문제가 있어. 뭔데? 그 남잔 결혼을 하자고 해. 아까 말했잖아. 응. 애가 몇 살이라고 했지? 4살. 누가 키워? 친할머니가. 애를 키워줄 젊은 부모가 필요하겠군. 식모두. 왜 이혼했어? 부인이 미국으로 유학가서 안 온대. 안 와? 변호사를 통해 이혼장을 보냈대. 이유는? 한국에서 살기 싫대. 똑똑한 여자군. 한 여자가 나가면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 남자는 희주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함께 키우자고 했다고 한다. 한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물론 어떻게 실패했냐가 중요하겠지만, 만약 희주가 바람이 나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바람났던 남자에게도 버림받았다면 연애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며 살자고 청혼할 정상적인 남자가 있을까? 여자에겐 여자 자신의 성적인 것으로 과거는 치명적이다. 희준은 전 남편이 매달 통장으로 입금시킨 양육비로 살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그녀는 양육비로 살다 아이가 크면 아이가 주는 생활비로 살아간다. 사는 꼴이 말이 아니면 친정에서 도와주겠지. 자기 집안의 체면을 위해. 재혼을 하면 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살면서 자신을 의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이 다 됐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결혼을 원해. 결혼할 여자를 구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해. 하지만 그런데 아이 참 모르겠어. 그런데 그 남자는 내가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 자꾸 말을 할수록 그렇게 확신을 가져. 그래서 자자고 했어. 그러니까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는 계속 만나고 싶다 이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건지,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런 관계에서 너가 느끼는 감정이 좋은지가 헷갈린단 말인 거야? 그 사람은 결혼을 원해. 집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난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결혼 생활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말을 했어. 그런데 그 남자는 자꾸 결혼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 결혼이 나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그래서 해야 한다고 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어. 내가 제대로 말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자자고 한 거야. 그래서 잤어. 근데 그 남잔 너처럼 내가 결혼을 승낙해서 자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재혼을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렇지? 아이 때문에 그러니? 의붓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게 싫어서? 아니면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갈까봐 겁이 나니? 그것도 그렇긴 해. 그것보다 나 자신이... 아니야, 맞아. 너가 말을 하니까 아이 때문인 것 같아. 하지만 그것보다... 아, 모르겠어. 너는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거야. 맞아. 그런데 살을 맞대는 것도 좋았어. 알았어. 알았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내가 살 길이 결혼밖에 없을까? 친정에서도 이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재촉해. 내가 결혼을 해야 그들도 안심이 되나 봐. 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걱정이나 끼치는 혹인지 몰라. 집에서는 이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 나도 별 수 없잖아. 너가 말했듯이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가난하고 한심하고 구박덩어리가 되겠지? 어쩌지? 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재혼을 할까? 그건 네 문제야.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다. 내 애인이 굳이 그건 네 문제야 라고 하지 않아도 그건 내 문제라는 걸 안다. 그가 설혹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 라고 나에게 달려와도 나는 그건 내 문제야 라고 보낼 것이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난다면 그는 이제 나를 불륜의 대상으로밖에는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갑자기 이 모든 어쩔 수 없이 되어버린 상황의 핵엔 희주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왜냐하면 내가 희주에게 왔을 때 희주의 그 순함과 자기 양보와 인생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참을 수 없는 비참함으로 더욱더 나를 몰아넣었다. 그녀의 침대에서 세상의 모든 비난에 열심히 말대꾸를 하며 싸워가는 동안 점점 나는 나 자신에 고립되어가는 나를 발견했고 또한 자기 안에서 고립되어 화석이 되어가는 희주를 발견했다. 희주의 고립의 가장 직접적인 가해자는 나일지 모른다. 그리고 나의 고립의 간접적인 가해자는 그녀일지도. 희주야. 응. 희주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본다. 나는 갑자기 저 눈이 싫다. 나는 그녀를, 그녀의 뱃속을 알기 위해 유치해지기로 작정한다. 그녀 역시 세상의 일부이다. 넌 이혼을 한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끼어들어서 너는 그냥 참고 있었으면 네 남편은 어쩜 결혼을 굳이 깨지 않고 연애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너가 이혼을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지 모르잖아. 너는 그 큰 집과 아줌마와 차를 놓치지 않고 살아도 되고 지금 재혼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날 원망한 적이 많았겠지? 다 지난 일이야. 날 원망했다는 말이구나. 내가 네 남편을 빼앗은 여자처럼 보일 때도 있었겠구나.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럼 뭐야? 좀 솔직하게 네 속을 털어놔봐. 난 나에 대한 너의 숨은 마음을 이젠 좀 알아야겠어. 알잖아. 날 잘 알잖아.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 그건 아니야. 정말 왜 이런 걸 말로 듣고 싶어 하는지. 말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 내 감정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네가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뭐가? 혹시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고 말하고 싶기도 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그런 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오해만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미묘해서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라서. 난 남편하고 나쁘지 않았어. 그는 어떤지 몰라도 좋지도 않았지만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은 거야. 그냥 나라는 존재를 그냥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뿐이야. 너는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나쁜 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있는 거야. 난 잘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 그건 내가 또 남자를 만나니까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야. 되풀이 되는 거지. 누굴 만나든 말이야. 문제는 나야. 그 일로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원망한 적은 없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저 나를 확인했을 뿐이야. 학교 때 너 좋아했던 남자애 기억나? 내가 아니었으면 넌 그 남자랑 계속 연애하다가 결혼했을지도 몰라. 좋은 남자였어. 지금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넌 좋았을 거야. 나 때문이야. 내가.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답지 않아. 잘 산다니 좋아. 그 남자가 날 진정으로 아끼고 좋아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 남자를 원하지 않아. 가난하고 우리 집하고는 맞지 않아. 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쓸 만큼의 힘이 없어. 그래도 그가 날 좋아하니까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어.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 그때 중요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너가 상처를 받고 있었어. 너가 상처받지 않았다면 나는 더욱 힘들었을 거야. 너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남자와 헤어지기가 쉬웠어. 그 남자가 나와 결혼했다면 우리 집안의 무시와 냉대로 힘들었을 거야. 헤어진 게 잘 됐어. 넌 착하지 않아. 알아. 착하지 않아. 착한 척하는 거지. 착한 척하는 것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 누군가만을 기다리고 남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고 살려고 해. 왜 내가 너를 견딜 수 없어 하는지 알겠어. 전염병처럼 너의 그 성격적인 불행이 나에게도 옮아온 거야. 아니, 너의 그 착한 척하는 그 이면에 쌓인 숨겨진 분노와 질투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너에 대해 참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뿐이야. 넌 언제나 나를 필요로 한 적이 없잖아. 넌 언제나 혼자서 잘하잖아. 내가 너에 대해 가장 마음이 아팠다면 너가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었을 때야. 그럴 때마다 나는 너가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찾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널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 내가 미워졌어. 난 그저 나 자신이 한심하고 미울 뿐이지. 네 말이 맞아. 내가 너에게 불행을 옮겼나 봐. 하지만 숨겨진 분노, 질투를 너한테 품고 있지는 않아. 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넌 언제나 상처받는 게 두려워 먼저 상처를 주려고 하지. 하지만 그러고 나서 너가 준 상처 때문에 너 자신이 너무 상처받고 괴로워하잖아. 나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돼. 응? 너가 와서 좋아. 넌 내가 너가 찾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너가 없었다면 난 선을 보고 나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무척 불안했을 거야. 내가 여유 있게 무엇 때문에 재혼해야 하나 생각을 못했을 거야. 너가 있으면 난 나 자신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돼. 난 이기적인 사람이야. 특히 너한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난 너가 필요해. 내가?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 네 인생에 도움이 돼? 응. 자고 싶어.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어. 어둠이 점점 깊어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은 깨어가고 정신은 또렷해진다. 거울 속엔 파탄난 얼굴이 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내게 있어 연애란 그저 모닝커피 같은 거라는 것을. 삶의 긴장과 활력을 갖기 위해 그에 따른 우울과 고독이 필요한 것뿐이지 진부한 사랑이니 불륜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물론 섹스의 문제도 아니다. 아무도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안다. 절대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불륜이란 말 속의 진부한 의미만으로 세상은 나를 보려 할 것이다. 낭만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나를 가혹하게 볼 것이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꿈자리를 어지럽힐 거다. 희준은 아무것도 알려들지 않고 다만 더운 물수건으로 내 피를, 내 상처를 닦아주었다. 파탄난 얼굴 뒤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 자신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자와 몸을 섞어 온 여자의 지친 몸이 누워있다. 재혼을 할까? 결국 해야 할 것이다. 무능하고 착하기만 한 희주에겐 여지가 없다. 나는 내일이고 모레고 남편이 내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 것이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나 역시 여지가 없다. 그녀나 나나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을 장대가 없다. 나는 희주 옆에 누워 그녀의 길고 메마른 팔을 만진다. 그리고 그 팔에 내 팔을 감고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잠든 줄 알았던 희주의 손이 내 손을 잡는다. 손끝이, 팔이 떠는 걸 보면 그녀는 울고 있는 듯하다. 나는 그녀의 팔을 두른 내 팔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은 희주의 손 역시 힘이 들어있다. 우리에겐 자신을 뛰어넘을 장대가 필요하다. 단 하나의 장대라도 있다면 높이 건너뛸 수는 없어도 이 캄캄하고 이 막막한 시간의 강물을 저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다른 소설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 하면 보통은 소설이라 하면 인물이 어떤 사건이나 행동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비해 이번 작품은 그런 행위는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주로 인물의 심리관계와 생각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양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라고 해야 할까요? 이 작품을 쓴 차연숙 작가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분이더군요. 작가들이 모두 대학 전공 때의 끼를 살리진 않겠지만 철학 전공을 한 작가들만은 글 속에 조금 더 그 전공 특색을 녹이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주인공과 그녀의 친구 희주의 대사들을 볼 때 내면의 말하기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언어로서 끄집어 내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 본래의 내면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시도들이 소설을 더 집중력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매력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소설을 지루하게 하는 아주 못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몇몇 분들은 초반부를 들으시면서 아, 지겹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소설에서 두 여자의 관계가 미묘합니다. 주인공과 희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인 레즈비언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도 소설 속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남들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레즈비언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인공을 좀 나쁘다 생각했습니다. 지가 뭔데 친구인 희주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배나라 감나라 하는가. 남자친구 사귀고 헤어지는 문제부터 희주가 이혼을 하는 문제까지 끼어들어서 자기가 다 정리를 해버리는가. 이건 혹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가스라이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여자 정말 질 나쁜 여자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인공에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희주를 어쩌면 불쌍하게도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희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인공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걸까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건가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친구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제3자가 되어 뒤로 물러나 있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답함은 소설의 뒤에서 조금은 풀리더군요. 한마디로 희주라는 사람은 자기라는 개체를 완전하게 세상으로부터 독립시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희주의 성격 때문에 그 친구의 참견이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희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성격이 되는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온 생활 습관 같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부모 또는 주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정해주고 다 들어주니까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냥 그의 습관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바로 누군가와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시점. 독립을 해야 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 곤란할 수밖에요. 반면에 이 소설의 화자, 즉 주인공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희주와는 반대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니 그런 주인공의 눈에 희주의 모습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견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엔 주인공이 생각하길 내가 희주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녀의 인생을 지금의 이 상태까지 이르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희주의 대답을 듣고 저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쩌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맞죠? 희주가 못하는 결정을 주인공이 해주고 또 주인공의 쌓인 감정들은 희주가 다 받아내주고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그런 관계였다 보였습니다만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세상에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많은 소설들을 읽다 보니까 저도 인생의 한 자락을 배우게 됩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현숙 작가의 2부의 거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